자, 아주 좋은 2021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1-0으로 울산이 광주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홍명보 감독 첫 연승을 해냅니다. 자, 뒷공간 잡아서 밀어주고 자, 빠르게 따라가서 볼 살려낼 수 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헤업! 조현우 골파가 건너냅니다. 자, 일단 윤빛가람 쪽으로 볼이 흘렀고요. 그래도 워낙 잘해줬던 윤건상 골파한테 자, 일단 깔아서 넘겨주고 패턴으로 갑니다. 아, 윤빛가람 열렸어! 윤빛가람! 멋지 말아냅니다. 슈퍼세 윤건상 골키퍼. 울산이 약속된 코너킥에서 네. 짧게 밀어주고 들어오는 윤빛가람. 아, 이 회심의 슈팅 역시 일단 윤보상 손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코너킥입니다. 자, 오른발로 올라왔습니다. 헤더. 자, 뒤로 흘러나오고. 아, 열렸어요. 슛! 김민준! 끌고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김민준! 자, 잘 들어왔어요. 김민준! 월팅골을 실패합니다. 김민준! 그러니까. 자, 슛! 오른발 슈팅으로 시도가 됐는데 네. 아, 이걸 또 조현우가 막아내네요. 이동경 열렸어요. 왜? 이동경 아, 때릴 때 타다가 안쪽으로 크로스 헤더! 골대! 우사와이스 김대중! 우사와이스 김대중!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스팟셋 끄집어내고 있는 윤건상 골키퍼 이걸 꺼냅니다. 엄원상 엄원상 좌우 페널티 열이 안쪽으로 슛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잡아놓고 뒤로 내주면서 이동경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펀칭! 다시 한번 왼발 슛! 자 슛! 네, 이게 벗어났습니다. 아, 살아있어요. 페널티 열이 안쪽으로 중앙으로 끌고 뒤로 갑니다. 이번에도 조현우에게 막혔습니다. 왼발 슈팅! 아, 힘이 조금 더 실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남는 슈팅입니다. 광주도 좀 공격의 다변화를 가져갈 수 있어요. 좋아요. 자, 그저 떨어졌습니다. 김종현! 어렵습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참 어려운 거 많이 막아내고는 있는데요. 올라왔습니다. 아, 이번에도 머리. 하필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1-0으로 울산이 광주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홍명보 감독 첫 연승을 해냅니다.